과일도 좋지만 그녀만의 특별한 갱년기 극복 방법이 따로 있다. 이때 남편의 수상한 움직임 포착. 아니, 저것은 태아? 갱년기 극복 방법을 알려달라 했더니 태아부터 씻는데, 혹시 남편의 내조가 비법? 그런데 아내 앞에 무릎을 꿇는 남편 능준씨. 따뜻한 시원하면서 좋다. 여러가지 좋은. 갑자기 발을 주무르는 이유는? 귀춘 그 샘이라고 고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거든요. 귀춘 샘? 그 정체가 궁금하다. 엄지발가락을 3회 비틀어준 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발가락을 지압해주고 발가락 사이 3cm 위의 발등을 마사지 해주면 되는데, 몸속의 혈액순환을 강화시키고 자궁쪽으로 혈류를 왕성하게 도와줄 수 있고요. 이 두 혈자리가 대표적으로 갱년기 여성들의 어떤 증상들을 완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혈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 저는요, 운동은 좀 힘들어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회춘샘은 바로 여기 아까 보니까 엄지하고 두 번째 사이 여기 우붓 패인 곳을 막 누르시던데, 이거 맞죠? 회춘샘. 이 엄지발가락의 안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란색 선이 있네요. 맞습니다. 파란색 선에 따라서 생식기까지 돌아서 흐르는 경락을 우리가 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간경은요, 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혈액, 그리고 호르몬, 특히 성호르몬, 생식기와 관련이 있는 경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춘샘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엄지발가락의 안쪽에 있습니다. 김현욱 씨가 하신 노천과학인 경우에는 거기를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넘쳐서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성과 남성이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이 오금에 이 오금의 가장 중간 자리 있죠. 이 자리가 바로 위중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럼 어느 정도 몇 번이요? 한 3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 무릎의 안쪽에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 사이사이에 있는 그 혈자리가 바로 음곡이라는 혈자리인데, 이 혈자리를 앉아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되고요. 하루에 3분만 투자를 하셔도 뭐 10년의 회춘을 예약한다라고 할까요?